AI가 추천하는 100년 뒤 인류가 실제로 갈 수 있는 우주 여행지 탑5는 어디일까요? 5위는 타이탄입니다. 토성의 신비로운 바다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.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으로 두꺼운 대기가 방사선을 막아주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. 100년 뒤에는 인류가 타이탄의 거대한 바다에서 잠수함 투어를 즐길 가능성이 큽니다. 4위는 유로파입니다. 얼음 아래에서 바다 탐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얼음층 아래 거대한 바다가 존재합니다. 인류가 이곳에 기지를 세운다면 얼음 아래 깊은 바다를 탐사하는 특별한 우주 여행 상품이 등장할 것입니다. 3위는 달입니다. 지구인이 가장 먼저 가볼 수 있는 우주 여행지인 달입니다. 사람들이 달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낮에는 월면 버기카를 타고 관광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. 특히 달의 저중력 환경에서 점프하는 체험은 우주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될 것입니다. 2위는 화성입니다. 화성은 인류가 개척할 가장 유력한 행성입니다. 100년 뒤에는 화성 도시가 건설되어 장기 체류형 우주 여행이 가능할 것입니다. 여행객들은 화성의 붉은 사막을 탐험하고 인류 최초의 외계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1위는 국제 우주 호텔입니다. 우주 궤도에서 럭셔리 우주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. 100년 뒤에는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 호텔에서 머무는 것이 보편화될 것입니다. 우주 호텔에서는 지구를 내려다보며 식사를 하고 무중력 스포츠를 즐기며 우주 여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네요. 제 채널에 가시면 다방면의 상식을 높여주는 재미있는 영상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됩니다.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